이어서 오늘의 한 컷입니다. 논란 속에 훌쩍 여름휴가를 떠났던 원희룡 지사가 휴가 복귀 후 처음으로 오늘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. 함께 보실까요? 이전과 비교했을 때 눈매가 확 달라진 모습이죠. 주변의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제주도는 휴가 중 지사가 안검하수 수술을 받았다며 눈꺼풀이 처지면서 눈을 찌르는 속눈썹 때문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만 들었다고 전했습니다. 2005년 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도 같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죠. 당시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수술을 받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일정 등을 정리해서 공개했는데요. 제주도는 이번 일에 대해서 지사의 사생활 영역이라며 공식 설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. 대통령만큼은 아니겠지만 제주도 지사에게 사생활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? 오늘의 한 컷입니다.